2018년 10월 16일입니다. 화요일이에요? Tuesday 되죠. 화요일. 그동안 또 진행됐던 상황들하고 이번 주 지난주에 했던 것, 이번 주에 할 것 등등을 또 정리를 좀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RxJS와 그리고 Xstream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강의를 녹화를 다시 떴습니다. 그래서 이걸 재강의 했었죠. 재녹화. 이전 버전이 조금 지금 너무 많이 바뀌었어. 그 사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 불과 3, 4개월 사이에 확 바뀌어버려가지고 버전 6에 맞춰서 새로 녹화를 했어요. 그리고 엑스트림도 녹화를 했고, 그리고 남아있는 부분이 뭐냐니까 연습 문제 풀이가 있어요. 코딩 연습 풀이 각기 52문제씩입니다. 이거 52개 RxJS 52개, 엑스트림 52개 해서 104개 되겠네요. 104개 이게 프리 지금 연습문제 숙제만 나와있고 제가 내놓고 요 각각의 풀이 과정은 아직 녹화를 안했어요. 풀이 과정을 녹화해야 됩니다. 근데 요거는 아마 캠퍼스 오픈한 뒤에 해도 될 것 같아요. 캠퍼스 오픈 뒤 오픈해시 캠퍼스 오픈한 뒤에 연습문제 104개 풀이과정 녹화를 쭉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 두 개를 통해서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완전히 학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리액티브 프로그래밍. 근데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의 꽃은 역시 올해도 콜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콜백. 굉장히 재밌는 알고리즘이에요. 이거는 뭐 나온지는 이거는 꽤 좀 되긴 했습니다만은 생각이 나온지는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스톨츠 안드레 스톨츠의 어떤 구상이긴 한데 이게 하는 이유가 우리 오픈에시에서 추구하고 있는 그 소셜 펑션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게 소셜 펑션 이렇게 표시할까요? 비슷하다. 비슷하다. 그래서 소셜 펑션 프로토콜 재밌는 것이 콜백 이것도 프로토콜이에요. 둘 다 프로토콜입니다. 그리고 요 콜백 프로토콜은 이제 소셜 펑션과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이 콜백에다가 다른 언어 자바스크립트 외에 모든 언어를 지원하고 그리고 AI 기술을 접목을 코딩 AI 기술을 접목을 하게 되면은 그게 바로 소셜 펑션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수준이 좀 있어요. 그래서 중급 4년차 정도, 중급 3년차 말, 중급 3년차 말 또는 4년차 초 과목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녹화를 진행할 건데 요걸 이번 주에 하려고 해요. 이번 주에 하는데 그 전에 자바스크립트하고 타입스크립트도 강의를 다시 녹화를 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재녹화 이번 주에 할 거예요. 이번 주는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 재녹화하고 그리고 아마도 다음 주 정도에 콜백 프로토콜에 대해서 상세하게 강의할 텐데 콜백은 좀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이걸 이해하려면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를 완전히 우리나라 특급 전문가 프로그래머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에 JS와 TS를 재녹화합니다. 한 다음에 다음 주에 콜백 요거 프로토콜 녹화할 거예요. 저 프로토칼이라고 썼네 제가요. 그러면은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되면은 거진 정리가 됐죠. 그러면은 마지막 그 다음 주에 사이클 JS 다음 주에 사이클 JS 까지 되죠. 그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제 자바스크립트부터 시작해서 타입스크립트, RxJS, 엑스트림, 사이클JS, 콜백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JS 학습 순수가 TS, 타입스크립트, RxJS, 다음에 엑스트림, 다음에 콜백 프로토콜, 사이클JS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은 우리 교육도시 코딩이죠. 교육도시 코딩. 그래서 리액티브 프로그래밍에 대한 하나의 전체 사이클을 이번 달, 그 다음 주까지니까 이번 달 말이죠. 이번 달 말까지 완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번 10월 달에 가장 중요한 목표이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까지 구성이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뭐예요? 11월 초에, 11월 초 그래서 오픈에시 캠퍼스죠. 오픈에시 캠퍼스를 오픈. 자, 오픈하고 그런 다음에 순회 세미나를 해야겠죠. 제가 전국 순회를 다니면서 수강자를 모아야 되겠죠. 그죠? 수강자를 모아서 목표상으로는 제가 좀 욕심이 많습니다. 1만 명은 모아보겠다는 거예요. 명 수강생 모집. 그리고 이걸 하는 이 모든 것의 기반이 되는 우리 교육법인 있죠. 그 후원자로 구성된 교육법인. 법인이 이 기초가 될 겁니다. 아, 그리고 어저께는 월요일이에요. 간만에 해가 쨍하길래 제주시를 한 바퀴 뺑 돌았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타고, 여기가 제주도예요. 제주도고 요 밑에 부분, 여기 사각형 되어 있는 이 부분을 쭉 돌았습니다. 구석구석이 봤어요. 아침 오전에 나가서 이렇게 오후까지 늦게까지 쭉 돌아봤는데, 돌아본 이유가 뭐냐니까 우리 교육도시 이 처음 뭐예요? 교육도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거 입지라고 해야 되나? 입지죠, 그죠? 그 입지 부분이 상당히 연관이 좀 있어서 제가 돌아봤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게 이게 전에 말씀드렸던 예래동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예래동이고, 그리고 왼쪽으로 사각형으로 있는 이 부분이 지금 이제 제주도 내에서는 상당히 좀 한적한 부분 곳이에요. 제주도 내에서는 남쪽이고, 이쪽이 이제 가파도라고 하는데, 마라도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그리고 재밌는 것이 뭐냐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게 활주로가 하나 있어요. 비행기 활주로. 알뜨르 비행장이라고 하는 건데, 일제시대 때 일본군들이 만들어 놓은 비행장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이것이 해방되고 난 뒤 70년 동안 혹시 다른 데 쓰일지 모르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그냥 가지고 있어요. 쓰진 않고 70년째 안 쓰고 있는 땅이에요. 이 주변 땅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보면은 여기에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있죠. 여기가 제주 영어 교육 도시 개발 지구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제주도 오시게 되면은 여기를 반드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왜냐니까 제주도 내에서 전혀 제주도 같지 않은 도시가 하나 들어서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이 순간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는 거죠. 도시 형태를 갖춰가고 있는 게 굉장히 성공적인 모델입니다. 가서 직접 보시면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아니 제주도에 이런 데가 있나? 제주도면서도 전혀 제주도 같지 않은 완전히 새로운 곳이에요. 요렇게 요 점선으로 되어 있는 곳이에요. 영어 교육 도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선 밑에 파란 부분 있잖아요. 여기를 지금 이제 교육 도시 이 중에 일부분이죠. 다가 아니라 여기 이 중에서 교육 도시 부지를 조그만한 부지를 선택을 해서 그런 다음에 요것이 요 영어 교육 도시하고 그리고 중문 단지에 있는 요 뭐예요? 그 예래 단지하고 서로 연결을 하는 그런 섹터로 하나 구성을 하고 생각해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뭐냐니까 여기 국방부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요 알뜨르 비행장 부지. 요 근처에 다 지금 아무것도 들어서 있지 않습니다. 다 비어 있어요, 땅들이. 굉장히 좋은 땅들이 지금 비어 있는데 요것이 이제 국방부에서 이걸 굳이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벌써 70년째 가지고 있는데 쓰지도 않고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고사포 진지하고 그 레이더 진지하고가 있습니다만은 여기 전체가 그냥 다 그냥 국방부의 미래에 있을지 모르는 전쟁에 대비해서 그냥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다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국방부 쪽하고 특히 좀 협의를 제주도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 협의가 잘 된다고 하면은 여기를 코딩 교육도시 부지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 그래서 제주도 내에 있는 좀 나름대로 뜻 있는 사람들하고 의견을 좀 맞추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좀 정리하자면 7회 기존 국방부 소유의 알뜨르 비행장. 말이 비행장이지 비행장 유적지예요. 유적지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 코딩 AI 대학원 정도 부지로 잡는 거예요. 부지로 잡고 뭐 이름은 오픈해시 AI 대학원 이렇게 할까요? 오픈해시 AI 대학원 대학이 되겠죠? 저 이런 걸 만들고 부지로 하고 대신에 대학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오픈해시라고 하는 시스템 자체가 좀 특이합니다. 왜냐니까 대학원만 하는 게 아니라 유치원부터 다 같이 진행을 해요. 그래서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가 다 있는 것이 오픈해시 캠퍼스잖아요. 그럼 이게 결국은 교육도시가 될 수밖에 없죠. 왜냐?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있으니까 대학 교육도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픈해시 교육도시 부지로서 이제 이것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제주도는 이걸 관광지로 개발하려고 국방부랑 협의를 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관광지가 아니라 오픈해시 교육도시 부지에다가 그 무인 항공기 있잖아요. 무인 자율 비행이죠. 항공기 시험장. 활주로가 이미 있으니까 기존에. 그죠? 이미 활주로 요것을 활용을 해서 요게 상용 비행기가 쓸 수 있기에는 활주로가 너무 짧아요. 이걸 쓰기 위해서는 이만큼 늘려야 됩니다. 길이가 어떻게 되냐니까 상용 비행기가 되려면 3km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있는 거는 1.16km예요. 1.16km면은 옛날에 일본군 비행기 그 제트기 뭐라고 하나요? 제로센이라고 하나? 제로센 정도만 쓸 수 있는 그런 거리잖아요. 1.18km. 그러니까 요 무인 항공기의 활주로. 우리 오픈해시 캠퍼스의 과정 중에 무인 항공 자율 비행도 당연히 들어가 있으니까 그 시험장으로 쓰는 걸로 해서 국방부 쪽과는 아마 협의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생각에 동의하는 제주도 내에 지역 유지라고 하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같이 요걸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예, 그렇게 이게 제일 바람직하죠. 그러면 뭐 땅값이 들지도 않고 왜냐하면 국방부 땅이니까 땅값을 굳이 줄 것도 없잖아요. 그 대신에 이 교육도시를 그렇게 하면 교육도시를 어떻게 하느냐니까 국가 소유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교육도시 자체를 교육도시를 준공영 공영이 되거나 준공영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준공사형 형식으로 뭐 토지개발공사, 주택공사 같은 그런 공사의 준하는 형식의 그런 법인, 그러니까 공익법인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국가 소유의 땅을 쓸 수가 있죠. 개인이 쓴다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교육도시를 공익법인화하고 그럼 교육도시의 설립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하는 건데 이것도 사실은 이미 안이 다 나와 있어요. 건설비용의 어떤 자본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건데 이건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답안 모범 답안이 다 있어요. 근데 이걸 지금 말씀드린 그렇고 나중에 우리 오픈해시 우리 뭐예요? 팀 주피터의 운영위원회 곧 만들 거예요. 만든단다. 운영위원회 모임 있을 겁니다. 네. 운영위원회는 이미 있고 그죠? 모임을 원래 10월 초에 하려고 했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한 달 늦어져서 11월 초 정도에 운영위원회 모임이 있을 겁니다. 그 모임에서 요 모범 답안이 어떤 건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일을 지금 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일을 하기 너무 좋은 이유가 뭐냐니까 첫째 이미 성공 사례가 있어요. 교육도시의 성공 사례, 도시의 성공 사례. 너무나 상상을 초월하게 성공한 거예요. 지금 그게 영어 교육도시입니다. 영어 교육도시. 이게 왜 그렇게 성공했는지 지금도 미스터리인데 왜냐니까 우리 영어 교육도시 자체는 어떻게 되냐니까 원래 뭐 꿈은 원래 뭐 크게 하긴 했습니다만은 영어 교육 도시 자체는 여기 보시면은 요 오른쪽에 있죠. 오른쪽 지금 마우스 있는 여기 있는 요 학교들 몇 개가 다 해요. 여기 보면 한국 국제학교 제주 캠퍼스,
한국국제학교 고등학교 브랭슨홀 아시아 하나 둘 세 개 세 개 정도가 다예요. 지금 학교 들어와 있는 게 이거보다 작은 것도 좀 들어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 네 개 다섯 개인데 전혀 생각지 못했던 효과가 발생했는데 그게 뭐냐니까 이 영어 교육 도시라고 하는 이 학교 주변으로 해서 이 고급 아파트 빌라들이 손들이 들어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해동 그린 뭐 라온 프라이빗 한신 더휴 삼정 에듀 그리고 뭐 꿈의 그린 등등 해서 아주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기 시작했는데 그것들이 다 분양이 잘 된 거죠. 그것이 하나가 정말 특기할 만한 사항이고 두 번째는 이 영어 교육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괜찮은 고급 상가들이 여기 심지어 여 교육 도시 개발 지구 안이 아니라 밖에까지 이렇게 상가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굉장히 신기한 일이죠. 그래서 제주도 내에서 전혀 제주도 같지 않은 어떤 상당히 유럽풍의 도시가 하나 지금 건설이 자생적으로 지금 만들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한 성공적인 사례가 있으니까 그러한 성공 교육 도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성공 주거 공간으로서의 어떤 성공적인 사례죠. 그죠? 주거 공간으로서 주거 공간 오라서의 성공 사례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이미 제주도는 공공 소유의 땅, 공공 소유의 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좀 많은 게 아니라 사유가 아니라 정부가 소유한 그런 중앙 정부가 소유하거나 지방 정부가 소유하거나 심지어 마을이 소유한 그죠? 무슨리 무슨리 하는 마을이 소유한 부지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도시 건설에 필요한 부지 조달하기가 상당히 좋다는 거죠. 부지 조달이 좋다. 조달이 비교적 용이합니다. 비교적 용이하다 하고 다음에 자본 조달 또 마찬가지 건설 자본이죠. 그죠? 건설 자본 조달도 모범 답안이 나와 있어요. 모범 답안 이미 나와 있다는 거고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역시 교육도시 그 자체잖아요. 도시 그 자체의 경쟁력 그죠? 그게 과연 교육 코딩 교육, AI 교육 등에 있어서 여타 기존에 있는 초, 중, 고, 등학교 유치원이잖아요. 기존의 유치원, 초, 중, 고 및 대학에 대한 교육도시 그 자체입니다. 기존이죠. 이게 아주 중요하죠. 그렇죠? 과연 기존 교육도시가 기존의 유치원이나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립 유치원이나 초, 중, 고나 대학보다 어떤 점이 더 나은지 에 대한 경쟁력이 중요하죠. 그리고 지금 우리 팀 주피트가 제일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 사실 이 부분이기도 하고 교육도시 그 자체의 경쟁력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으로서는 뭐 아주 많은 것들이 이미 다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 교육도시 그 자체의 경쟁력을 굳이 정리하자면 기존 학제 대비 그러니까 미래 사회에 적합한 커리큘럼 그리고 세계 최고 수준의 최고 수준의 지도자 그룹이라고 해야 되나 지도자 그룹 이것도 이미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도 물론 있지만은 특히 해외에 우리가 코딩 교육 도시가 AI 코딩이잖아요. AI 코딩이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프로그래머들로 이미 지도자 그룹을 현재 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프로그래머들 그죠? 다음에 세 번째는 AI 기술이죠. AI 기술과 블록체인 오픈넷이라고 하는 블록체인이죠. 기술을 도시 전체에 적용한 도시의 건설과 운용 전반에 적용하는 최초의 도시입니다. 적용할 최초의 도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전만큼 좋은 훈련이 없다는 거잖아요. 실제 적용해보는 것보다 더 좋은 교육이 뭐가 있겠어요? 실제 도시 내 모든 의료, 교육, 물류, 뭐 통신 전반에다 AI와 블록체인을 적용을 해보는 거죠. 이것만큼 좋은 AI와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학습은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리고 우리 팀 주피터의 지치지 않는 열정. 주피터의 정말 열정과 능력이죠. 자, 이러한 것들이 합쳐져서 요
건설자본 조달이 상당히 쉽게 이걸 실행할 모범 답안이 있어요. 아주 굉장히 많은 돈이 필요해요. 한 10조 원 정도 이상이 필요할 것 같은데 10조 원 이상을 정말 쉽게 조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는 우리 나중에 팀 주피터의 운영위원회 모임 제주도에서 개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모여서 제가 봐둔 여러 가지 부지들도 보고 그리고 제주도 내에서 제가 만났던 제주도 내의 어떤 지도층 인사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분들과의 면담 모임 같이 한번 대화의 시간도 좀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해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이번 주에는 자바스크립트와 타입스크립트 다시 강의 녹화하고 다음 주에 콜백 프로토콜과 사이클JS까지 녹화를 새로 필요한 부분 이거는 보충 강의랄 거예요. 이건 보충 강의하고 이거는 새로 녹화하고 이거는 이전에 강의 있던 것을 새로 재녹화 한번 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학습 과정이 이렇게 일관성 있게끔 쭉 이어지도록 그렇게 구성을 하겠습니다.